네,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양당 대표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패륜 공천이라고 했고,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야말로 패륜이라고 했습니다. 하혜빈 기자입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루 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지적한 걸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홍수 욕설, 배우 관련 의혹, 검사 사칭, 대장동 비리, 음주운전, 정신병원 의혹.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. 일제 법카, 일제 샴푸 법카 의혹.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.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사건들을 모두 나열하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.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을 깎아내렸습니다.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입니다. 패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. 현재 여야 양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. 한때 민주당 공천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 요청을 수락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.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 전 총리,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선대위를 이끌 걸로 보입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원톱 체제의 선대위 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JTBC 하혜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